네, 중국 대표 선발전입니다. 로얄클럽 그리고 PE의 두 번째 경기, 로얄클럽이 우선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진영이 바뀐다고 해서 뱀픽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네. 네. 애니 항상 처음에 맨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지. 아, 근데 당연히 처음에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항상 이렇게 애니가 딱 밴되고 하니까 저도 나름 애니가 좀 오랜만에 그 타비 선수가 하는 게 보고 싶긴 하네요. 많은 이제 선수들이 애니가 서포트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고 네. 말하지만 딱히 연구하고 싶진 않다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100% 필배를 이끌어내는 타비 선수도 굉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좋게 포장을 하자면은 네. 로얄 기준 애니 뱀픽률 100%입니다. 그렇죠. 네. 뱀률이 100%예요. 굉장히 네. 높이죠. 애니 등장한 세네 번만에 네. 애니를 아예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로얄 한정.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타비가 다른 서포트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쓰레쉬도 준수하게 잘 했고요. 네. 소나까지 밴을 해버리면서 이지리를 먼저 가져가고요. 글쎄요. 아무리 3일치가 정말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지리얼이 다른 거 다 제치고 네, 가져갈 만한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전 경기 때 우지 선수가 너무 그걸 잘 활용했다라는 변수 때문에 그냥 약간 뺏어오는 느낌이 좀 있네요. 남해 선수 입장에서도 뭐 사실은 뱅이나 트위치 이런 챔프들을 더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는 있지만은 우지에게 이지리얼 주는 거가 지금 너무 네, 피해가 좀 클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렇다라면은 네, 그쵸? 여전히 좋은 모습 보였던 자르반과 랭톤까지 가져가면서 네 로얄에서는 원하는 탑과 정글 픽을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네 간라이크 랭톤에 당하고 PDD가 화가 나서 네 3주 연속인가 이렇게 랭톤을 썼거든요. 네 재밌는 친구야 PDD. 단순해요. 네 귀엽습니다. 네, 귀여워요. 네 잠깐 그렇게 모습 보였죠. 캐넨 물론 집 한번 갔다 오기 전까지는 케넨이 이기지만 집 한번 갔다 오면 답이 없다는 네 굉장히 랭톤이 좀 세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한번 말리면 사실 케넨도 좀 라인전에서는 답이 없는 챔프 중 하나라 이런 랭톤 같은 버스트류 챔프한테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초반에 이득을 바탕으로 뭔가를 할 자신이 있으니까 일단 케넨을 픽을 했겠죠. 네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오히려 KT에서는 선픽으로 가져갈 만한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코르키까지 소상화가 등장을 했지만 고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코르키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챔피언. 네 물론 하지만... 네, 우지 선수가 트위치 베인 좋아하는 건 맞아요. 네네네. 네. 하지만 이지리얼을 상대하기에는 코르키보다는 그냥 잘하는 베인으로 압살을 해버리자 라고 판단을 했고요. PE 쪽에서는 계속 카운터픽을 지금 좀 생각을 하네요. 기가 일단 네. 싫은 게 너무 커요. PG를 만약 가져간다면 조조가 아무무요? 솔랭 돌리나요 이 선수? 한국 솔랭 아니면은 네 그렇죠. 뭐 좀 살아나기 힘든 구조거든요 상대편이. 그러니까 좀 장판 조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캐넨도 있고 자이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까지 막 장판을 해버릴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저렇게 된다면 초반에 좀 라인스업하고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네 좀 망하죠 아예. 네. 다시 조조가 그라가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라가스는 물론 끊기고 말했던 건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가졌고요. 그리고 장판 조합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예전처럼 막 어떻게 한 번에 가두는 조합인데 그걸 퍼뜨리는 건 좀 해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으고 나서 한 번에 터뜨리면서 데미지를 주는 수 있는 챔프가 그라가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노리거든요. 사실 뭐 이제 한번 모여서 궁 맞출 거 다 맞췄으면 네. 그때 퍼트링이 낫죠. 네. 그리고 상기시키고 네. 하나하나 끊어먹는 그렇죠. 식으로 네. 각계 급파가 되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캐넨을 상대하기 좋았던 장판 조합을 상대하기 좋았던 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순서만 장판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트 폭발 같은 게 들어간다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선술통 폭발로 네. 이제 그 위에 장판이 가는 경우 때문에 안 맞지 않느냐 서로 이런 얘기가 있긴 하죠. 뭐 지금 조합으로 보기에는 또 로얄이 대처를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캐넨도 원래 그 캐넨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탑에서 무적이다라고 했었을 당시에도 카운터를 치는 방도가
잔나란 서포터. 아, 그리고 맞습니다. 네. 네, 아리와 자르반의 존재였거든요. 자르반이 그냥 아예 캐넨 가둬버리고 이제 궁극이 끝나는 시간까지, 날카로운 소용돌이 끝나는 시간까지 버티고, 네. 만약 그게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아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동성이 좋은 챔프다 보니까 뒤로 한번 싹 빠졌다가 궁극이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식의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넨을 카운터를 치면서 정말 뭐 샤이 선수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경기가 블레이즈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자르반과 아리라는 챔프를 고르고 거기에 탱키한 레넥톤이라는 챔프를 골라서 들어갈 조합들은 들어가서 버텨주고 나머지 조합들은 약간 좀 뒤로 빠졌다가 그 궁극기 의존도가 큰 챔프들이 궁극기가 사용이 됐을 때 네. 다시 들어와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그림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거에 있어서는 물론 뭐 룰루의 급성장으로 한번 레넥톤이나 자르반을 한번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건 있긴 하지만은 탱커들이 기본적으로 성장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넥톤을 선택한 갓라이크 선수가 캐네들 상대로 얼마나 라인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혹은 라인 수업을 했을 때 캐넨이 이제 로얄 상대로 레넥톤에 비해서 얼마나 잘 성장을 해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결국 이제 라이너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또 그만큼 정글러들이 얼마나 잘 움직여주느냐, 이런 거 많은 게 달려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있어서 럭키 선수는 지금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붙어있는 상태고, 지금 선수가 리신이란 네, 초중반에 굉장히 기동성이 좋고 어떻게 보면 갱킹에서 상당히 좋은 챔프를 바탕으로 자르반보다 한수 일찍 먼저 이득을 봐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와드 이제 꼼꼼히 됐어요. 네. 로얄 쪽에서는 와드를 좀 약간 수비적으로 네. 들어오는 거 보겠다. 네네네. 라는 식으로 와드를 지금 3개 정도 깔아줬고요. 4개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죠. 네. 네. 4개씩 깔아주면서 딱 그 반을 넘어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중국, 네. 어떻게 보면 좀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Y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시 그 버프 쪽에 와드를 두 개 정도 박아놓거든요. 그래서 라인 수압에 좀 신경을 쓰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로얄이나 피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정글링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수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예, 지금은 판단하고 있진 않아요. 네. 각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네요. 저러고 나서 지금은 라인 수합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갈라이크가 조금 힘든 구도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1대1 구도를 생각하고 영향을 사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수합 단계에서 물론 레넥톤의 경우에는 영향의 효율이 좀 좋기는 하지만 도라망패급은 못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도랑몬패를 그냥 들고 시작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뭐 좀 흔한 장면입니다. 정글러들이 결국 그 솔로 라인을 커버해주러 와야 되거든요. 네. 시팅하는 동안 미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상대적으로 프리하게 서로 파밍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죠. 약간 일반적인 구도긴 합니다만은 이제 걔네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평타가 이제 원거리형이다 보니까 네. 그나마 시스 좀 챙겨 먹기가 수월하긴 하죠. 네, 리신도 이 싸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상태고 물론 뭐 룰루의 견제가 굉장히 강한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캐넨이 라인 수합에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였기 때문에 또 많이 상용했던 그 전례가 있거든요. 네. 바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봐주고 있고 우리형이 상대적으로 연속 좀 더 먹었는데 조조? 네 전멸까지 뺐죠. 야 하이지 선수가 완전히 지금 조조를 상대로 압도를 하고 있네. 네 이거 처음 그들랑 갔거든요. 점화로 전멸을 뺍니다. 글쎄요, 전경기 때 워낙 피즈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감 면에 있어서는 거의 좀 최상일 거거든요. 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아리로 그라가스로 지금 전멸까지 빼놨다는 거는 이런 상태로 지금 정글러가 라인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자르반에 비해 리신이 자유롭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라가스의 전멸이 없다라는 것은 그 리신이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미드를 노려서 아리를 한번 끊어주거나 도와주게끔 만들거든요. 네. 전멸 쓰면서 성공 안 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네. 타워 쪽에 성공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로얄 쪽이 좀 피지컬 면에서 앞서간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르반이 계속해서 커버해주고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미드 도와주기 위해서 온 리신 이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는 사이에 캐넨의 전멸까지 빠졌어요. 네. 약간은 힘들거든요 이거. 그렇죠. CS 면에 있어서도 레넥톤이 오히려 캐넨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상태고. 아그 사이에 음파 안 맞았어요. 네. 이것도 위험합니다. 와 우지의 베인을 네요 이거 전멸. 우지, 예. 네. 야 역시 잘하네요 우지 진짜. 진짜 잘합니다. 네 이거는 뭐 이러니까 사실 제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국의 폼이 많이 떨어졌다, OMG가 뭐 폼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로얄을 제가 그나마 좀 눈여겨봤던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라인전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좀 완성도가 높고 특히 보고 있으면은 국내 팀이 경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방금처럼 딱 구도가 물론 리신이나 캐넨 뭐 이런 자르반과 레넥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동력도 좋고 좀 CS도 먹기 편해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훨씬 더 로얄 쪽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역량 차이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LOL이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붙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네네. 정말 무적인 것처럼 보였던 팀이 강한 팀 만나면 좀 아무 그 힘도 못 쓰고 져버리고 이런 경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구도상으로는 지금은 약간 로얄 쪽이 좀 앞서가고 있고요. 레벨도 일단 지금 하이티즌이 6렬 먼저 찍었어요. 조정이 좀 오래됩니다 아직. 네. 전멸 쓰면서 전멸까지? 들어와서 전멸 없거든요. 네 지금 빨라졌고요. 선고, 아 약간 아슬아슬했네요. 아 이거는 선고가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나왔네요. 네. 네. 이거 정말 이게 많이 실패했긴 했었지만은 자신감이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전멸까지 사용을 하면서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따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면은 와 이건 대단한 거죠. 정말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기는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렇게 드래곤 가버리면은 이대로 수업도 된 상태에서 캐넨이 지금 좀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네, 아직 6렙도 안 된 상황이고 물론 6렙이야 아직 안 될 타이밍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네, 쉽게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드래곤 그냥 내줍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우지 지금 잘 봐요. 내 소중한 사람이죠? 네 다 있거든요. 전멸만 없지 정화도 있어서 네 딸도 없고 많이 안 좋아집니다. 베인이 2킬 먹었어요? 네 상황이 좀 우울한데요. 네 굉장히 우울하죠? 네 심지어 랭턴이 내려가서 욕먹는 사이에 나메이와 시카가 타워도 거의 못 네 많이 피해를 못 입혔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말리게 하고 싶었던 거는 레넥톤이었단 말이죠. 네. 하지만 갈라이크는 잘 컸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와 잘 컸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상대적으로 확실히 더 잘 컸다는 그렇죠. 거죠. 영향도 안 먹고 네. 생각보다 잘 컸죠. 그리고 타워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그에 반해서 캐넨은 2킬을 내줘야 됐거든요. 네. 원래는 4예요. 우지가 네. 6인데 캐넨이 레벨 지금 이제 5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리가 궁기가 있는 타이밍이고 지금 미드라인 쪽을 거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로밍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라스도 집 가거든요. 이러면은 네 이러다가 자르반 레넥톤과 함께 탑라인 한번 노려줘도 킬 딸 수 있거든요. 레넥톤 지금 강신까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지금 이건 미치겠는 상황이죠. 네, 이즈리얼과 자이라가 빠진 이유도 아리가 잠깐 올라간 사이에 시야가 없으면 이거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핑화를 상고로 부시에 받긴 했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지금 아주 약간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라인이 지금 말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베인과 베인이 지금 2킬까지 먹은 상태에서 탑 올라가게 된다면 이즈리얼 자이라와 릴루 싸움 하더라도 네. 네 지금은 아직 탐식의 망치 하나밖에 없는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베인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이정동 전면 전면까지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거도 지금 또 리신도 또 자존심 굉장히 상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리한테 유령 뺏기고요. 라인을 밀기 위한 느낌의 정조 요즘 이거 리신이 무조건 네. 이득 봐줘야 되는데 이제 6 됐어요. 카오메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차 주나요? 성공! 네 오히려 죽을 뻔했어요 지금 분이 왔다가 네 예 캐넨이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홍도 제대로 못해줄 네. 상황이었죠. 들어도 혼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네, 룰루한테 쫓겨나가요 지금. 정글러가 탑라이너보다 지금 레벨이 높은 상태고 그라가스 커버더라도 아리기까지 내려오고 있어서 이것도 못 본다. 네. 아 이거는 아, 네 이거는 좋네요. 야 가둬놓고 어 이거는 올가미 덩굴도 빠졌고요. 네 올가미 덩굴보다는 좀 아쉬운 게 보호막이. 네. 아 또 그라가스는 잡히네요. 이거 미친 놈이요. 아 본인에게 네 그냥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네 이거 근데 리신 잘 살아남았어요 지금. 자이라가 자이라가 이 모든 걸 종결시키러. 아 잡히겠네요. 네, 네. 잡혀도 시간은 끌었고 리신이 잘한 거죠. 네 정규준이 과연 스치진 않겠네요. 네 지구 선수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네. 어그로 3명까지 분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잡아보려고 했었지만은 네 실패를 했고요. 다들 뭐 그냥 욕심을 부릴만한 상황이었죠. 네. 그쵸. 네. 아쉽게도 1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1세트와 마찬가지로 그 퍼펙트 게임이 나오지 않았네요. 네. 그래도 10분의 글로벌 골드 차이가 5000골드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5500골드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죠.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단적으로 레넥톤과 케넨의 템 차이거든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수 킬데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아직 이즈리얼 3일차 나오려면 멀었습니다만 베인은 2킬 먹은 거 기반으로 몰락한 화염까지 나왔고요. 몰락한 화염 나온 시점에서 아무리 이즈리얼 1-2포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맞딜에서는 아, 네, 베인 못 이기고요. 아아 빗나갔어요. 이제 기창으로 피했다는 느낌입니다. 훈련 들 줄 있지만 굳이 쓰진 않죠. 정말 말렸다는 거 보여준 단적인 얘가 리신이거든요. 신발도 안 가고 루비수종 갔어요. 네, 기동력이 가장 중요한 정글러가 신발 네. 안 가고 루비수종을 갔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말렸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쵸. 초반에 막 흔들어주면서 네. 캐넨 막 크고 막 캐넨 탑에서 구속도로 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긴장을 했어야 되는 것을 네,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본라인에서 우지와 타비가 정말 잘해줘서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바텀도 지금 우지와 타비가 잘 컸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원래 말리게 하려고 했던 레넥톤은 말리라는 레넥톤은 안 말리고 우리 케넨이 말렸단 네.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수압이 이렇게 중요시 되는 네 이거는 드디어 좋았죠. 정글러까지 네. 여전히 자이라는 정말 센 서포터거든요. 그래서 풀콤보 맞으면은 어떻게 보면 쓰레쉬의 카운터다라고도 얘기하는 자이라다 보니까 방 같은 경우는 시카 선수가 굉장히 잘 해줬고요. 쫓아와가지고 잡... 네. 여유분도 잘 썼어요.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왔는데 그걸 차냈네요. 반응이 서로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각놀이고 있죠. 그라가스 때문에 일단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런 사이에 레넥톤 아 블루를 가져가고요. 사실 보통 이쯤 되면은 드래곤 싸움에서 자이라가 올가미 덩굴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타 좀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글로벌 구, 아까 글로벌 공기 아니라 장판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끊긴 것 같은데요. 아 출동 폭발이 잘못 날라갔죠? 아 이번에도 좀 약간 네 이렇게 궁 빼버리면 드래곤 그냥 무상이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조합상 컨셉이 확실한 PE의 경우에는 네 이런 궁극기를 바탕으로 처음 이득 볼 수 있는 구간이 드래곤 싸움이에요. 이거는 진짜 명확하게 이번에 조조가 네. 실수로 해왔습니다. 좀 많이 기가 죽었 네 있더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네. 기동성이 좀 조합을 바탕으로 기동성을 제한시켜주는 장소가 드래곤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진영을 만들어주는 저 공간인데 사실 저기서 장판 조합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이거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올가미 덩굴까지 빠진 시점에서 케넨의 날카로운 소용돌이와 출동 폭발을 저런 식으로 낭비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거는 네, 글쎄요. 지금은 중반 더 힘들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조금 전 두 번의 그 출동 폭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정말 빠르게 보고 잘 피해줬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명백한 실수가 된 거거든요. 결국은 궁극기 두 개로 쓰고도 간략히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사기에도 문제가 있겠죠. 네. 이거 케넨이 지금 기계한 가운데까지 억지로 무리해서 갔어요. 네네. 저거 자체가 지금은 자이라도 포함을 해서
장판 조합으로 스타를 걸려있을 때 장판 때 아예 그냥 한두 명 녹여버리고 시작하자라는 거거든요. 뭐 장판을 통해서 어그로를 끌고 한타 진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구성된 장판 조합이다 보니까 장판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장판이 끝날 때까지 뭔가 이득을 하나도 못 보인다면 그건 그 한타 진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리를 해서 기계한까지 가고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득 못 보고 막 미드타워 압박당하고 이러면은 힘들죠? 네. 아 타워도 네 수동발 또 이런 식으로 날렸어요. 이게 일단 지키기 형이었던 네. 것 같은데 지키기에는 네 못 지키죠 지금은 좀 너무 지금 말려 있습니다 심적으로. 네 이건 판단 그쵸? 잘해야 돼요. 이거 우리 구운께 아끼고 한번 지금 상황에서 둘 셋 정도 끊으면서 한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자라고 판단을 해서 좀 한타 구도를 만들어봐야 되는 시점에서 저런 식으로 네, 어이없게 혹은 허무하게 궁극기를 날려버리게 된다면은 이거 그냥 계속 압박 당하게 되거든요. 네. 15분의 글로벌 차이가 8000까지 벌어졌습니다. 거의 8000이에요. 제가 한번 노려보내야지 2렙 차이거든요. 네. 맞다 좋은 거 못 보는데요. 저 지금 날카로운 싶은데 날카로운 소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렉턴 지금 헤르메스 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절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 상황이고. 네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케넨이 스턴을 계속 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걸 때마다 스턴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강인함 30%까지 더 있으면은 진짜 스턴이 없는 듯이 걸리기 때문에 저거 솔킬 각이 스킬 잘만 빠진 거 보고 들어가면은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거기다 뭐 강신 부부만 해도 지금은 케넨의 몸이 너무 약해요. 강신이 정말 따가운 순간이죠. 너무 정령의 형상 돈이 정말 성장을 잘 해줬습니다. 강희씨 돌아오라. 아, 하지만 전멸 아 더 맞았어요. 이거는 뭐 하지만 급성장 있어요 지금. 그래도 오래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네, 네. 근데 결코 이득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지금 네, 아리는 미드 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대치하면 4대5 져요. 이러면은 이건 절대 이득 아니거든요. 궁이 일단 뭐 두 개가 빠졌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궁 돌아올 때까지는 최소 미드에서 그냥 대체하는 수밖에 없고 보스는 2차 타워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아리가 있는 CS 다 먹고 네. 네 극차 벌리면서 레넥톤도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진이 계속해서 크고 있거든요.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네요. 만났어요. 10점 정도까지만. 미드 2차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압박을 주지 못합니다. 네, 지금은 그냥 모든 라인을 다 스플릿 푸시를 하고 있으면서 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어디 한 군데 밀어서 확실하게 이득 보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어차피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라인에서 지금 스플릿을 할 수 있는 챔프 뭐 레넥톤이나 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CS 수급하면서 좀 말려 죽여가자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지금 시야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블루팀의 와드가 캠프 중간 이상으로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와드 저 입구 쪽에 두 개 박아두고 나머지는 완전히 장악을 당해버린 상태거든요. 완전 봉쇄가 된 느낌이에요. 네. 나가지를 못하죠. 그 상태에서 예언자형 하나만 있으면은 네 저런 식으로 바론 트라이도 가능하죠. 크라가스가 블루를 먹은 적 있나요? 없죠 거의. 네. 어? 지금 3인 바론 트라이 하고 있어요. 아리랑 레넥톤이 시간 끄는 동안에 지금 정조 진격으로 확인만 했고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 조조 죽을 뻔했어요 지금 또. 네. 저 바론. 손님 데리고 왔거든요. 갈라이크. 네. 이쪽에서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는 우지가 아 네. 잡혔습니다. 와 정말까지. 이거는 어쨌든 잡힐 것 같기 때문에 동결 좀 했습니다. 어찌됐건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바론 잠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자르반 거의 빈사 상태 베인과 자르반이 막 나눠서 어그로 가지면서 빈사 상태까지 될 때 동안 바론을 잡긴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일단은 3대1로 교환하면서 바론은 가져갔고요. 근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잡았네요. 그냥 멀리 가는 네. 게 낫을 것 같은데 네. 어? 아 아슬아슬하게 뭐 아무튼
가져가시는 게 용이죠. 네. 엔지타워 압박도 아니고 용이죠. 저는 일단 내주긴 했습니다만 또 거기서 또 잘 풀어나가긴 했습니다. 네. 더 답답한 거는 크게 이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이득을 취하기에는 지금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킬이 앞서 있어요. 6킬이에요 6킬. 그렇네요. 5킬에서 끊어먹은 게 방금 3킬 뭐 다 먹으면 4킬 먹으면서 글로벌 킬은 앞서 있는데 글로벌 아, 골드는 그러네요. 네, 여전히 지금 거의 8000골드 네네. 차이가 나고 있고 미드 아파크지 나가고 있어요. 이상하네요. 좀 전에 완전 대승을 얻었거든요. 조금 네. 밀려있단 거 바론 트라이가 조금은 무리인 트라이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뭐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아리와 레넥톤이 탑과 미드 쪽에서 저러고 있으면은 바론 생각은 못하겠지 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정조진의 기억이라는 변수 때문에 네네. 바로 발언한 걸 알게 됐고 또 나메이 선수와 시카 선수가 빠르게 레넥톤보다 앞쪽으로 가면서 좀 딜을 넣어주면서 잡아낸 거거든요. 이거는 뭐 피가 원래는 그냥 무상으로 줄 발언이었지만은 나메이와 시카가 굉장히 판단을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타워 상황이 5대0이에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네. 결국은 뭐 한타에서 대승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뭐 억제기까지 2차 타워까지 이런 게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네, 차곡차곡 몇 번의 대승을 거둬야만 이만큼의 타워를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캐넨과 라이톤의 CS가 거의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아까 거의 두 배의 차이였는데 네. 그나마 뭐 더블 스코어를 면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캐넨이 좋으냐는 나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고 드라가스도 마찬가지로 라바르의 죽음보자 나올 때까지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에 반면에 지금은 사실 아리가 그라가스를 혼자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이 완성된 상태고 뭐 레넥톤도 마찬가지죠. 야만의 몽둥이에 네. AP템도 나왔고 어? 이거 설마 방어 버그? 이 그래픽 버그가 아니네요. 아니네요. 네. 네. 캐넨이 방어를 좀 오래 들이고 있길래 아 맞네요. 아 다행이네요. 그렇네요. 근데 네. 이 정도 버그는 그냥 귀엽게 가지시면 됩니다. 네. 중국에서 게임을 돌리면 좀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 저는 그때 존야 사운드 버그가 있었거든요. 아 그거 재접속 해야죠 그거는 정신병 걸릴 뻔했어요. 그리고 그 소나 사운드 버그도 있었어요. 그래서 존야 사운드 버그야 저 강민 동영상 강민설 동영상에서도 한 2분 정도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오리아나가 존야를 한번 쓴 다음부터 영원히 오리아나만 화면에 잡으면 무조건 띵 소리 나는 거예요. 봤다 이제 소나 사운드 버그는 또 희한하게 소나가 또로롱하고 연주를 한번 해줬는데 그게 이상하게 자르반한테 묻었나봐요 그 사운드가. 묻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자르반이 지나갈 때마다 그 소나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중국 클라 대단하네요. 한 번 뚜루루루 멈추는 게 아니라 띵도 띵 가는 것처럼 아. 뚜루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시끄러워가지고 실제로 그런 마호가 인게임 내에서 있었으면은 저기서 나갔다 소리로 하는 거죠. 리신처럼. 지금은 탑 압박 주고 있습니다. 아 혼연질주가 좀 너무 허무하게 빠진 감은 있어요. 에이. 근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인생이다 원래 허무한 거죠. 분명히 지금은 매혹으로 하나 끊어줄 만한 딜이 나오고 네, 네 그렇게 된다면 타워 하나 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 발언도 없는 상태여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런 식으로 맵 장악하면서 버프만 빼서 가면서 네. 시간 좀 끌다가 바로 나올 때까지 효과를 쿨하게 쏘네요. 지금 뭐, 진짜 좀 약간 막 쓰는 느낌이 네. 있을 수 드네요. 던지는데요? 진짜 그냥 던지는데요? 네 이건 뭐 분노 표출인가요? 블루를 뺏을 때는 확신도 없는데 타워 압박당할 건데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 네 딜이 안 나와요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잡혔죠. 아리 심연의 혼이 아리를 아예 못 녹였 아리는 심연의 혼이에요. 일단 잡아내긴 했습니다. 네, 우지가 그냥 타워 맞아서 막 들어가죠. 지금은 럭키한테 억울하고 가 있는 상태고 우지가 다 쓰러버리는 존재 잡히고요. 나오는 어우 정조절격 그 와중에 네 하지만 반날 피해계도 네. 높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넨의 조냐가 좀 필요했거든요. 네, 조냐도 필요하고 왜 굳이 하필 심연의 올이 나온 아리를 노렸는가. 출동 폭발이 이때는 정말 아까웠죠. 출동 폭발이 있었으면 아까 블루에 썼던 게 너무 네. 아깝게 됐네요. 그럼 아리 잡았죠 지금은. 네. 어찌됐든 지금 아리는 뭐 잡긴 했습니다만 아 우지 투포가요 질 수가 없단 거죠. 아 지금 뭐 네. 배트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베인도 투포 가죠. 아, 뭐, 베인 잘 컸을 때 투포 가긴 해요.
정말 지금 잘 컸을 때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이기도 네. 되겠죠. 말도 안 되게 잘 컸을 때 막 24대 한 3 막 이 정도일 때 솔랭에서 스포 가긴 해요. 뭐 임바님도 가긴 해요. 근데 안 가는 게 좋죠.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네, 지금 질 수가 없다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정말 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타에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아이템이지. 여기서 들어오면 이거 혼나요? 아 리신이 들어갔는데 하필 참게 자르반이에요. 그리고 조조가 술독 폭발을 룰루 하나한테 맞췄어요. 빠지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훌륭질주 다 돌아본 것 같긴 해요. 데미지가 워낙 안 들어가가지고 네. 데미지가 없네요. 지금은 좀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네. 비등비등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정규리그 마지막에서는 피가 로얄 이기기도 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약간 대충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다. 네. 넌 하지만은요. 그렇죠. 뭐야 로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았던 거죠. WE가 올라온 대신 피를 올렸고 그로 인해서 지금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자조에서 진출하기 1보 직전입니다. 발언도 나온 상태라서 아 이거 그냥 눌러 죽여버리자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바로 한 번 더 먹고 가자. 나트포 뽑아야 된다. 네, 예상대로 정말 원사이드한 게임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서 뭐 리신이 사실 뭐 정말 기적의 강타 스틸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낚시를 해도 돼요. 그렇죠. 굳이 뭐. 네.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아, 녹이기 시작한 케넨이 녹았어요. 정말 녹았네요. 네, 이거는 근데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바론 스틸이 마지막 희망이라면 마지막 희망이고 네. 이게 아니면 답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대치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노답인데 어떤 노답을 고를 거냐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럴 거면 그냥 화끈하게 뭐라도 한번 해보는 네, 게 낫다. 화끈하게 한타하고 썰을 네. 쳐야죠. 보통 이제 썰렁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타 한 판하고 썰렁 치자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돌려깎기를 당하느니 네. 어쨌든 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화끈하게 네. 궁극기 쓰고 혹시나는 네. 네. 알 한번 눌러보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아 너무 안 좋습니다. 식물을 타고 쓴 건가요? 아 탈진까지 네. 네, 저한테 빼버렸어요. 어쨌든 뭐 지금 힐이 14대 8인데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가장 답답한 부분은 글로벌 골드나 킬수 차이가 아니라 타워의 차이입니다. 7대요. 네. 한타를 너무 여러 번 이겨야만 이만큼을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뭐 게임 굉장히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 로얄 쪽에서도 그냥 뭐 들어가자라기보다는 그냥 네네. 정말로 말려주기라고 모든 지금 할 수 있는 이득은 다 취하고 있고요.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변수가 있는 경기일 수도 있는 만큼 그만큼 경기가 사실 중요한 경기거든요. 플레이오프고 여기서 한번 지게 된다면은 패자적으로 떨어져서 세 경기를 더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완벽하게 뭐 한 10분 정도 더 사용해서 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도 뭐 혹시 뭐 LOL이라는 게임은 모르는 거니까 네. 네.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존재는 이겨 일단 빠졌어요. 그러면 또 와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낚시를 하려고 하죠. 그렇죠. 일단 이번에 좀 신중하게 좀 갑니다. 그냥 막 들어와요. 룰루 네. 선두, 룰루가 선두. 자, 미드에서 신경전 벌입니다. 이거 사실 들어가도 웬만하면 로얄이 이기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한타 때에 어찌됐건 장판 조합이라는 조합 자체가 네,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네. 술통 폭발이 딜이 없어요. 대왕이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네. 전멸 다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지가 쓸어잡는 그림이 나오네요. 네, 결국은 정말 그 살았어요. 그 생각 네. 받으면서 우지 따라가요. 우지 네, 따라가요. 네, 우지 따라가요. 네, 남해이가 쫓아왔습니다만 이거 이거 플레이 교차하지 마. 매우 야, 우지가 죽지를 않아요. 매우까지 들어오면서 네 에이스 떴네요. 남해이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부시에서 영리하게 플레이해줬는데. 네. 그걸 매우에 맞추네요.
화이트 선수가 지금 기량이 지금 거의 아 물이 올랐습니다. 네, 물이 올랐어요. 네네네. 지금 절어줍니다. 저 잔인한 거 보세요. 사먹쟁이 가요 막. 장동이 타워가 저 좀 밀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지 네. 사이 안 좋은가요? 뭐, 무슨 일 있었나요? 싸운 것도 아니고 저거 빼요. 저 이거 왜? 네. 에 진짜 멘붕을 시키는데요. 뭐 아이지한테 돈 받았나? 이게 네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네. 멘붕 좀 시켜요. 빠르게 했으면은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PDD한테 부탁 받았나 보네요. PDD 좀 멘붕 좀 시켜달라고. PDD 누구한 네.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하고 싶었던 네. 거죠. 멘붕 좀 해달라고. 시켜달라고. 네. 저 베인으로 투포 좀 가주세요. 투포 나왔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LOL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임이에요. 라고 말하기엔 정말 많이 기울었네요. 네. 사실상 뭐 글로벌도가 2만 가까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막 아주 아 네 화이트 라메이가 네. 없어졌어요. 제일 않아요. 정말 사라지죠. 정말 없어졌는데 이거. 그리고 베인의 이동 속도가 저렇게까지 된다면은 룰루 버프까지 받으면 500 넘거든요. 네. 3일째 네. 아 서렌 나온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서렌 나왔네요. 네 중국, 자,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 P 그리고 로얄클럽 경기는 로얄클럽이 2-0으로 승리하면서 승자조에 먼저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너라운드가 기다리고 네, 그렇죠. 있죠. 네, 승자조 경기 OMG 그리고 로얄클럽 이 경기 굉장히 재미있겠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OMG와 로얄클럽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국 롤드컵 국가대표 선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回天了，没有人可以打动鳄鱼。